진짜 완전 그렇게 다 될 거 없어. 내 스타일이야. 이런 거 챙기자. 저거 내가.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 아아입니다. 아아. 아까 아아 마셨고 이거는 뜨아의 삼리 크림빵이요. 이거 어제 산에 가서 먹으려다가 초코바 하나만 먹어가지고 이거 안 먹었거든요. 오늘 편집을 거의 다 마쳐야 돼요. 내일이랑. 그리고 오랜만에 메론을. 달다. 오징어 그때 강원도에서 사온 거 여기만 꺼져 베꼈고 여기 못 베꼈어. 삶아 먹을 거예요. 지금 먹을 거 아니고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어야 되겠어. 지금 왜 이렇게 배고파 오늘? 심하게 좀 배고파요. 이거 녹여놓으려고. 아까 땀을 한 바가지로 흘렸어. 한 바가지로. 아 너무 흘렸어. 묻히는 줄 알았어. 진짜 완전 그렇게 달릴 수가 없어. 저 진짜 100m 못 달리거든요. 오래 달리기는 늘 1, 2, 3인데 100m 못해 못해. 우리 지하철이 앞에 하나가 4분 4분을 늦어버렸지. 그러니까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놓쳤다. 이거 환불해야 된다 이랬는데도 그냥 진짜 죽어라 뛰었어. 와 제가 마지막으로 탔어요. 승무원 영무원 이렇게. 와 저 그리고 늘 8호차 맨 끝 예약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얼떨결에 2호차 했는데 진짜 타자마자 오후 만두는 왜 안 잡숴? 안 잘렸지. 계속 안 잘렸지. 저번에 뭐 시간이 늦지. 고생 먹으라고. 침 맞고 약좀 타. 아픔 잡. 레고 같네. 레고. 레고에서 머리 이럴 수도 있잖아. 좋겠다. 얇은 물로 사줘. 내가 이렇게 뜨거운지 몰랐지. 아, 쪽을 쓰고 바닥을 대고 쓰고. 맴매. 색깔은 1도 안 맵게 생겨. 청양고추로 갈아서 넣어. 이거 먹어. 그러니까. 자전거 샀어. 네가 조립해 줘. 엄마 어? 이제 자전거 샀어. 맛있다. 맛 나갈 수도 없고. 아 추울 줄 알고 이렇게 입고. 아니 오늘 비 온다고. 헐 그야. 이거 더운데 부분데. 파이팅. 어묵이 맛없을 수가 있더라고. 그니까 이번도 맛있잖아 어묵은. 근데 진짜
되겠네. 어? 안 되겠어. 편집할 거지로. 그때 먹었는데 맛있어서 샀어요. 보도 나왔지. 솔티드 카라멜 마들렌도 있던데 그거 먹고 싶은 나오는 날이 이렇게, 이렇게 혼자 하셔서 이렇게 그때그때 라인업이 다른가 봐요. 불가 있어? 응. 그건 먹어. 요구르트 미안. 불가리스가 더 좋아서. 이게 막 목 메이는 느낌이 좋대. 바로 이렇게 딸꾹질이 나. 요거 엄마? 어 나는 물 없으면 안 먹어. 집에서 요만큼 먹고 정수기 여기까지 가는 길을 또 이렇게 딸꾹질을 하고 같이 먹어야 돼. 황금도 내가 갔다 오면 바로 딸꾹질 하잖아. 잊어버려. 몇 개를 사온 건 혹시라도 마주치면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다 마주쳤어. 일곱, 여덟, 안 자르고. 다리가 네 개야, 세 개야. 뭔 말이야? 많이 먹으라고. 닭똥 집도 아까 아침에 두 군데 나갔고. 어디라 해야 돼? 여기서 그렇게 안 팠나? 고맙습니다.
지금 거가 있냐? 알았어. 배수를? 응. 바비타? 이렇게. 저 있는 거. 뭐가? 어? 뭐가? 먹으면. 일단 시켜 먹었는데 별로였어가지고 여기 숙성회 맛있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탕 포장해봤어요. 한번. 오늘 순박이 저녁 식사. 하는데 물 조절 실패. 그래서 약간 싱겁길래 고춧가루 더 때려 부었어요. 오늘의 편집 메이트. 업로드 잘 된 것 같아서 저는 두 잔째요. 아까 이미 한 잔 때렸고 마시면서 사이클 이거 소음 물어보셨는데 조용한 것 같아요. 조용해요. 이거를 제가 10년 전에 언제지? 10년도 더 됐을 때 그때 몸무게 60kg를 유지하려 애썼을 때도 그때도 이걸 했었는데 그때 거랑 또 그때 괜찮게 썼어가지고 작고 소리 안 나고 그래서 이거 똑같은 브랜드를 찾았어요. 모델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10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달라졌겠죠? 이거 사서 괜찮아서 저희 친정에도 이거 있거든요. 엄마 아빠도 이거 잘 쓰고 계셔요. 모델 정확한 모델명은 제가 그 구매 내역 봐서 한번 얹어볼게요. 오늘 63분 37초 8초 이거 저번에 그때 구독자님 필링스도 추천해주셨더라고요. 여기 달래 디저트 그랬는데 또 친구 박대장도 여기 거 사다 줬는데 요기요 배달 되길래 아까 했는데 제가 원하는 맛은 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마들렌 주문하고 아니 마카롱 주문하고 얘는 따로 추가 입금해서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싱하 소다 탄산수 이거 사봤어요. 이거 탄산 세더라고요. 근데 이거 병이라서 이거 뽕 따는 게 있어야 돼서 조금 번거로웠어. 그리고 요거는 제가 원하는 맛이 다 없어서 그랬는지 까놀레 서비스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까놀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다 제가 일부러 얼렸어요. 냉동실에 넣었다가 지금 뺐어요. 커피는 빵 삼지 안 돼. 진정해. 빵 삼 안 돼. 빵은 안 되는데 빵삼 빵은 안 되는데 빵삼이 되다니 잘사와 아니 며칠 전부터 제가 휘낭시에가 먹고 싶어가지고 마들렌 먹으면서 제가 몰라요 라고 했는데 빵 만드는 필링님이 댓글 되게 달아주셨어요. 전란? 버터 태우고 풍미? 취향스. 얘들을 지금 다 자세히 못 봐가지고. 미니 파운드 케이크 느낌이에요. 냉동실에 5시간 정도 있어서 소금 캐러멜인가?
이 부분이 쫀쫀하고 그런가 봐요. 커피를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아까 커피를 이미 두 잔 때려가지고. 업로드하고 자전거 타기 전에 마카롱 하나, 피장지 하나 먹었어요. 저는 이거 아직 다 빵 안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먹었을 때 되게 보드라웠고 복숭아 그거 먹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요거트, 복숭아 요거트 레드벨벳? 말차? 이게 소금 그럴까? 이거 먹을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어요. 모카? 이거 생초콜릿. 여기 있는 거는 아마 순박씨는 생초콜릿 안 먹을 것 같고 이거 생일 마카롱만 먹으면 제가 6개 먹으려고 그랬는데 휘낭시에랑 이거 있으니까 까놀래. 진짜 오랜만이다. 뭐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까놀래. 카놀레 처음 먹었을 때 여기 안에가 안 익은 줄 알았어 저는. 근데 원래 이런 식감인가 봐. 근데 미안해. 필링스 감사스 감사스. 말차가 더 진한 것 같아서. 말차 비시즌기. 저번에 말차 되게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녹차 붕싸 먹었었잖아요. 지금은 또 그냥 그러네. 민초단대를 위해서 민초를 한번 도전해볼까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 아직. 레드벨벳 어이씨요. 필링 빵장 안 할 건데. 레드벨벳 먹으니 갑자기 빵장 하고 싶다. 황치즈랑 흑임자 씨 먹고 임자 씨 흑임자 씨 이런 갑자기 되게 거리두기다. 흑임자 씨 둘 다 없었어. 트레이더스 그 흑임자 번 추천 진짜 최근에 가장 많아요. DM도 진짜 많이 오고
그거 흑임자번 제가 가야 되는데 지금 트레이더스를 갈 시간이 없네. 원래 오늘 노브랜드 버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일 거기 갈 때 먹으려고. 커피야, 이건 커피야. 저 넷플릭스에서 그 나오는 그 세 가지가 난 너무 웃겨. 능수능란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스르생은 배신. 다크 드라마 장르 배신. 스르생은 가슴 뭉클해지는 기분 좋아지는 시간. 저는 엉뚱기발 푼수 캐릭터 코미디 내기야. 월드캐스트 500일의 썸머를 엄청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그 극장에서만 몇 번을 봤어요. 근데 그 여주가 나오는 미드 뉴걸. 진짜 초반에 하는 짓이 왜 이렇게 저 같아. 그 정도? 그런 이거 아니면 약간 막 중간 막 그 남자 셋이 걔한테 계속 그래. 노래 부르지 말고 많이 하지 말고 그랬다. 자꾸 노래 부르. 결혼 전에 근데 막 서로 연애 조언들 엄청 해줄 때. 누나 그렇게 웃지 마. 어? 살짝 미소를 머금은 듯. 근데 나는 웃고 미소를 머금. 근데 그냥 이거 일단 냉동실 보관. 밥은 아직 안 했고 알탕 좀만 먹자. 어제 순방에 먹은 거. 알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나중에 숙성에 그 한 사발에 주문해서 먹어봐야겠어. 양념은 한 팩 주셨는데 물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몰라서 건더기 있는 만큼 물을 넣었더니 싱거워져서 고춧가루도 넣고 소금도 조금 더 넣고. 그래서 원래 이 맛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건더기 매우 부지했어. 12,000원? 여행 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프리? It's free? 보고 있나 애슐리? 어? 네 단골이다 애슐리. 나 조마조마해서 밖까지 못 나와서 미안해.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네. 읽었습니다. 네. 읽었어요. 네. 간만 맞춰 와서 면 다 드시고 곱창 드셔야 돼. 이거 끓으면. 네. 면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밥은 안 먹을 거지? 그냥 가져가세요. 아침. 맛있지? 아니 그래야 된다. 그냥 이렇게 머리 숙여서
나도 어제 저 곱창집 벽이 생각났었는데. 옛날 진짜 옛날 간 것 같은데. 우리 둘이 갔을 때 맛있게 먹.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왜냐면 옆에도 좀 키고 그랬는데 그 옆에 편이 되게 외모적으로 마지막에 한국에서 정말 먹은 게 이거거든. 그리고 갈곱창도 뭐지? 만두수? 나 갔다 이런 날에 또 다른 데는 깻잎하고 양배추를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양배추 없네요. 그렇죠. 좋아하는 거 많아. 생각하고 이렇게? 1도 생각 안 했어. 근데 상상하니까 좋아가지고. 왜? 내가 그런 것도 기억하고 있잖아. 아까 비리거든. 내가 먹어본 적 있어. 안 먹는 거. 잘못 들었나? 순대 전골은 좋아해. 전골은 안 먹어. 근데 거기에 약간 나는 왜 얘가 나한테 거짓말하나. 순대 거기에 부침을 넣어 먹는 게 너무 많아. 직원분이 나에 대한 전골 있나 거기? 전골 이게 신해주려면 이거 듣게. 좋잖아. 1월에도 막 다 먹는 거 같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먹을 거야?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아야 돼? 요만큼만 남기면 되죠. 그 크롱이 조식께서도 밥 먹을 때 좀 많이 남겨야 되는데 많이 안 남겨가지고 밥 먹을 때 혼났어. 떡볶이 밥을 먹어. 떡볶이라도 국밥 먹어. 직떡이야. 거긴 짜장 떡볶이라며. 짜장 직떡인데 짜장 맛이 되게 진하지 않은데 특이해. 나 있어. 너무 힘들어. 진짜. 그래서 클럽 보냈어. 사람이 그냥 질문이 뭐 고감이 안 돼. 특별 기분인데. 우리 거? 그래. 우리 거. 아, 목인용이야. 어쩌다. 가면 진짜.
군대 안 가봤어? 군대에서 그런 텐트에서 밤 자원이 정말 싫어하는 입이 개통 들어가 있더라고. 아아 그리고 공복 사이클. 여기 치즈볼이 그렇게 맛있대길래 일단 좀 몇 개 사갈게요. 표정 봐봐. CF 찍는 줄 알았는데 너무 나의 스타일링에 돌아와서. 막 나왔을 때만 이 맛이라 그래서. 단추가 얘기할까 풀룩 빠져버렸어. 떨어졌어. 어? 잘했어. 바지 그거야? 뭐가? 그때 샀다는 거? 언제 샀는데? 저거 내 뭐 터질 거 같아. 터질 것 같은 내 바지가 너를 미치게 만들 것 같아지만. 어 힘들어. 급하게 오니까 더 힘들어. 여기 다운타운어도 있고 쉑쉑도 있는데 굳이 이걸 먹어보겠다고. 이 콜라는 순박이 주려고 내 캔으로 가져왔는데. 난 안 마셔. 난 먹어야지. 이거 치즈볼 아까 먹었거든? 맛있지? 응. 이게 산체스인가 보다. 오 따뜻하네? 이게 내가 정말 빨리 걸어왔다니까? 누나 언제 했어? 학동역 바로 앞에. 아 진짜 아까 먹었어. 뜨거울 때 먹었는데. 등도 하나였어. 아까 큰일 높은 거야. 다 맛있다고. 귀여운 직원분 한 분은 10개 먹고 싶은데요. 내 스타일이야. 맛있죠? 브라운 슈가 앤 인절미 스타일. 맛있어. 콜라 먹을게요. 저 탄산수를 못 사왔어. 근데 그냥 먹으면 딸꾹질라. 너 매운 거 먹을 거지? 응? 내가 너 때문에 매운 거 난 그거 조금만 줄게. 나 코스 요리 먹으러 가. 이게 시그니처인가? 그 치즈 같은데? SN이라고 써 있는데 뭐야? 어. 잘못 나와도 안 되는데 못 걸어가는데? 못 걸어가? 그냥 먹으면 되지. 이게 매운 거 같은데? 소스가? 시그니처가 SN이라고 쓰이는 거야? 시그니처. 이거 매운 걸 소스니까 나는 안 작은 사이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매운 거예요? 그게 산체스인가 보다. 산체스! 헤이 산체스! 이것은 빨간 거는 산체스. 감튀. 이게 아마 너 시그니처. 그리고
치즈볼. 치즈볼 대 좋은 맛. 다음에 10개, 20개 먹을 수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야 돼. 근데 와퍼 느낌이다. 약간 고기 느낌이. 사람 많다. 평일날 갈까 다음주에? 나 그 말이 공감이거든. 응, 나도. 응. 그랬는데. 얼핏 띠동갑이야. 띠동갑이야. 나 아무렇지도 않다. 저거 뭐야? 이건 아이폰. 그 왜? 응? 어, 맵다. 이거 카메라 저 연. 나 장갑 끼고 먹는 거 싫어. 저는 이제 나이 먹었는지 햄버거나 빵 먹으면 밥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래. 배만 부르지 헛배 부르는 느낌. 한 개만 먹으면 그러지. 아니 두 개 먹었어. 아침 맥날에서 먹고 저녁 쉐이크에서 먹고. 뭐야? 콜라 열매 향 뭐야? 노브랜드 콜라래. 노브랜드 사이다고. 되게 웃겨. 천연향료 0.001% 콜라 열매야. 콜라 열매가 있나봐. 신기하다. 소화제 열매인가? 소화제 열매? 응. 펩시와 콜라 신가? 몰라. 내가 무슨 콜 흘렸냐? 콜? 아니. 아 열매 웃겨. 나 아직 미래 남았구나. 미치겠다. 지하철 탈 때는 저희가 이거 닭꼬치 팔았어. 진짜 많이 팔았어 우리. 근데 어, 이제 닭 되는 줄 알았어. 어. 근데 다시 나온 거 다시 못 하셔서 너무 힘들어. 초콜라 공공 한 조각만 포장할게요. 안녕히 사유씨 꼬덕이 꽉꽉꽉 턱에 기대고 있어야겠어. 이거 말하는 거야? 뭐야? 아니 치즈볼이잖아. 살 수는 없잖아. 나 새우튀김 많이 없는데? 이제 없나? 아니 여보 일로 와봐봐. 이건 있네. 아니 새우튀김은 아예 써있지도 않잖아. 아 왜 없어. 이거 난리 날 것 같은데. 20일까지 더 와봐. 오늘 20일까지? 어. 오늘 20일인데? 내일 먹어. 빵상.
냉장고에 있던 엽떡을 데우고 있습니다. 안 켜져. 집에 남은 엽떡, 냉장고에 있던 거 데웠습니다. 통에 바싹 붙은 양념 물로 쇼킷쇼킷해서 좀 했더니 국물이 좀 많아졌는데 잘 데워졌나 하나 먹었는데 이거 맵네요. 제가 매운맛 시켰었나? 시킨 건지 기억도 안 나. 오뎅이 왜 이렇게 많아? 거예요, 네? 원래 러브는 불 같은 거예요. 아유, 불 같은 거 싫어요. 혼자도 아니고 돈도 벌어야 돼요. 요새 또 밀어내시네요. 만두는 드시죠? 인근 400m 안에는 막힌다 싶은 그런 날에는 절대 락떡 락떡 이걸로 진짜 고소하라고요? 사실 쓸 때는 그냥 일기처럼 쓴 건데 한 풀이나 하려고 혼자 락떡 투 한 풀이든 고소든 제대로 쓰셔야지. 동기세가 그거 갖고 있다는 거 많이 알고 원래 송민영이 다녔어요? 그때 소문 때문에 미치고만 살았을 텐데 이제 소문 덕 좀 보시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동대씨 옆구리에 주행칼 하나 차고 있다고 생각해요. 옆을 누가 건들면 꿈틀하지 말고 확 물어보시라. 정권이 바뀐다는 말이 있어. 시의 식당 내방일지 2019년 8월 14일 비서실 박과장 송별.
색깔. 오, 이쁘다, 이쁘다. 이거 어제 사서 밤에 숨바기 180도에 12분 했거든요, 저희는. 근데 10분이라고 써있는데 12분 했는데 색깔 보고 너무 놀라서 한 개를 먹었죠.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 밤새 이게 입안에서 맴돌아서 아침부터 엽떡이 먹고 싶고 이게 먹고 싶어. 맛있다. 어제 냉동실에 좀 더, 그러니까 이렇게 차로 이동하면서 좀 녹은 상태에서 했더니 더 바삭했는데 냉동실에서 바로 했더니 조금 여기가 덜 바삭해졌는데 맛있다. 이렇게 하면 핫도. 밤에 먹어야 맛있나? 어제 밤에 먹었을 때보다 맛이 덜한데? 저번에 마켓컬리에서 산 거예요. 뭐 생긴 건 딱 홍스. 아이씨 깜짝이야. 진짜 베라 이거 비슷한 맛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초코 아이스크림 느낌이에요. 약간 바닐라 막 무슨 크런치. 여기 씹히는 거 있어요. 이거 자체는 그냥 월러드 아이스크림 느낌에 초코칩 조금 있고 왜 트윅스인지 모르겠는데.
트윅스 카라멜 맛 아이스크림. 카라멜을 쓰였어 안 돼? 이거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꼬리 하나, 발밑에 두 개. 승선 씨, 장난감 두 개는 거기다 왜 갖다 놓으셨나?